자, 이제 본격적인 세션 2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지식재산과 메타버스 국제포럼 두 번째 세션 이어가고요. 네, 메타버스 내 지식재산 이슈 대응 방향을 주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먼저 메타의 지식재산 총괄이신 쉐이노 레일리님께서 미국의 메타버스 내 지식재산 이슈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때 박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쉐이노 레일리님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주최 측에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제가 참여한 특히 IP와 메타버스 관련해서 제가 참여한 최고의 회의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쉐인 오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타에서 메타 이사 겸 부법률 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IP와 관련된 사안들, 라이센싱, 오픈소스, 그리고 그 학계와의 협력, 그리고 M&A 등을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표준화 관련된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발표에서 제가 제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미 메타버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얘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인터넷에 대한 다음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보다 훨씬 더 몰입적이고 그 디지털 공간을 넘나들 수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더 사회적입니다. 그래서 보다 몰입적이고 사회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대인관계를 훨씬 더 심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요. 제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결국은 그 확장된 현실을 더 긴밀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확장 현실이라는 것은 사실 증강현실, 넓지는 가상현실, 혼합현실인데요. AR, VR에 대해서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저희가 좀 동일한 정의 하에서 논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저희가 메타 차원에서 회사에서 혼합 현실에도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강현실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이죠. 그래서 현실이 있고 거기에 어떤 형태나 방식으로 약간의 변화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배경은 동일하고요. 다만 여기 이 장식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같은 경우는 이 방향을 보여주는 이 화살표가 뜨게 됩니다. 하지만 가상현실이라는 것은 완전히 가상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다른 분들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인크래프트, 로블록스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다 가상현실입니다. 그 미국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많이 듣는 게 호라이즌 월드라는 겁니다. 이거는 메타가 진행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디센트럴랜드도 나오고 있고 또 샌드박스 이 세 개가 아마 대표적인 가상 현실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미국에서는요. 그다음에 이제 혼합 현실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메타버스에서의 혼합 현실이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VR, AR 모두 메타버스에서 중요합니다만 이 MR 혼합 현실이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지금 현재 메타 차원에서 대대적인 투자를 해왔습니다. 이 정의를 보면 이건 개인적인 정의인데요. 그 완전히 몰입형인 환경으로서 AR과 VR을 혼합을 하고 결국은 가상과 물리적인 세상을 그 혼합 연결을 해주는 것이다 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화된 세상인데요. 여러분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SF 영화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이 옷을 입고 그래서 결국은 가상 현실에서 이제 아바타로 변신하지만 또 모든 느낌은 또 현실 세계에서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메타가 여러 가지 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한 바 있는데요. 햅틱 글러브, 햅틱 장갑을 끼고 가상현실에서의 공을 만지면 이거를 결국은 물리적으로 감각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센서가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 이제 혼합현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요, 저희 호라이즌 월드라는 제품의 한 화면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회의를 하는 모습인데요. 사실 그 저희가 메타에서 그 출시를 한 제품, 그 글래스를 이용을 해서 착용을 하고 이 회의에 아바타로서 참여한 모양과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또 실제 세계와도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저희가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화면이 있는데요. 이 화면이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송출되는 내용은 실제 컴퓨터에서 송출되는 그 내용과 동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메타클라스 프로 디바이스인데요. 이는 결국은 컴퓨터를 대체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 장비를 보시면 키보드가 있죠. 그리고 이 장치랑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화면이 있는데 이 화면에서는 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화면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혼합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분짜리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저희가 메타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도 그 출근을 할 필요도 없이 그러면서도 존재감을 가지고 물리적인 공간에서 공유하는 느낌을 할 수가 있고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완벽한 업무 환경을 구축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실질적인 원래 환경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추리닝을 그냥 입고 일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은데 그러면 잠깐 모여서 브리핑을 해볼까요? 네, 이제 시간 됩니다. 그러면 한번 진행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예, 그래서 어떠세요? 준비된 것 같아요. 그러면 예, 프레젠테이션 제가 준비할게요. 좋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그래서 방해를 전혀 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업무를 하다가 공유를 할 준비가 되면 바로 거기에서 동료들과 있는 것처럼 일을 공유를 하고 또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크 어디 있어? 아, 잠깐 자리 비우신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장기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얇은 유리로 만든 장치를 입고 홀로그램과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그램을 통해서 그 동료들끼리 같이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가상 속에서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근데 그 가상현실은 또 현실 세계와도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경 설명을 해드린 건데요. 이제 이후 지금 IP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내용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그 메타버스에서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상호 운영성입니다. 그래서 확장현실협회, 그 XR Association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상호 운영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예, 그래서 아바타가 한 세상에서 다른 세상을 넘나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표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합의가 있어야 되고 이 속에서는 또 지식 재산이 관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뭐 테커가 있다라던가 내지는 자산이 있는데 이거는 배제를 하고 싶다. 그래서 다른 회원들과 상호 운영성을 갖추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를 또 제외를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특정 워킹 그룹에서 그 외에는 다른 제휴하는 회사와의 공동 작업에서 제외를 시키겠다라고 한다면 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XR Association이 있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표준 포럼, 메타버스 스탠더스 포럼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또 토커라든가 IP와 관련된 내용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결국은 이제 온전하게 잘 기능하고 있는 경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국의 연사 중에서도 이에 대한 언급을 하셨는데요. 만약 아바타가 있고 이 호라이즌 월드가 있는데 이 가치를 산출할 때 이건 암호화폐일 수도 있고 또는 NFT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아바타를 또 다른 뭐 예를 들어서 구글이 구축한 내지는 아마존이 구축한 플랫폼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그 합의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회사들 간이 합의를 해서 그 내부에 있는 IP 또는 데이터가 결국은 상호 운영성에 기반으로 해서 이 각종 플랫폼들을 넘나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드웨어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드웨어가 있어야 또 메타버스에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바이스가 없으면, 그러니까 소형화하지 않으면, 그래서 사람들이 편하게 착용을 할 수 있어야 하는 디바이스가 있지 않으면 메타버스를 더 확산시키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애플하고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장비들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환경에서는 경쟁이 나름대로 선의의 경쟁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또 하드웨어가 발달되면서 또 이제 특허 신청이 아무래도 그만큼 증가하게 되겠죠.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특허와 관련된 분쟁도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그 상사위원회에서 많은 사건이 다뤄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가처분 신청도 그만큼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메타 같은 경우도 원래 SNS를 하다가 이제는 메타버스 쪽으로 많은 그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ITC에 대한 그 중재를 요청한다라든가 사건을 회부하는 일도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가 더 발달을 해 나가면서 특정 관할권에서는 그 구제책이 결국은 가처분 신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이라든가 소송권들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특히 영국과 독일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소송의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 신청, 특허 출원도 증가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메타의 경우에도 그 실용 신안도 더 많이 등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디자인 특허에 대한 출원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목표는 이제 소형화시키기 위한 그 장비 개발 경쟁이 더 치열해질 텐데요. 근데 결국은 소형화하는 과정에서 이 모양이나 형태가 점점 더 비슷해질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강한 보호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실용 신안도 증가할 것으로 저희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휴도 더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표준화 작업도 이제 필요한데요. 근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희가 그 몇몇 교육기관들과 이제 제휴를 하면서 메타 대학을 만들고 있는데요. 가상의 대학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라이즌 월드 내에 가상의 대상을 대학을 만드는 건데요. 그 대학들과 저희가 함께 이 저작권 보호를 위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와 같은 대학과 제휴를 하면서 저작권을 보호하겠다라는 협약 등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들은 사실 자신의 대학을 그 호라이즌 월드에 복제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을 그 가상의 공간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데이터와 관련해서 지식재산도 또 하나의 쟁점인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고 흥미를 느끼는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아바타와 관련된 아주 흥미로운 주제들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메타버스에서의 그 유사성의 문제가 여기서 핵심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아바타를 만들어내는데 이 아바타가 또 다른 사람이랑 비슷하다. 예를 들어서 마이클 조던이랑 좀 비슷한 모양새이다 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보호책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사용자 또는 소비자로서 마이클 조던은 또 어떤 권리를 보호받고 있는지와 같은 문제가 대두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플랫폼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플랫폼들이 결국은 그 IP 권리를 집행을 해야 할 주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소셜 미디어 이제 회사인데요. 저희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 왓츠앱 등과 같은 플랫폼들이 있는데 저희 플랫폼들 같은 경우는 삭제 요청 제도가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해 주장이 있을 때 이에 대해서 삭제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또 비슷한 침해 요청을 인스타라든가 페북이라든가 또 다른 앱에서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호라이즌 월드에서도 이제 비슷한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에 대한 연구 조사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더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사실 아까도 다른 연사분께서도 언급하신 건데요. 아마 김 교수님이셨던 것 같아요. 이 13세의 그 어린 아이가 이제 넷플릭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거를 집행할 것인지의 문제가 대두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게 있고 또 홍보 효과가 있는데 근데 시간도 없고 이에 대해서 노력도 하지 않는데 또 게임을 그냥 만들어내고 또 가상 현실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표권 문제도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실 매주 미국에서는 어느 회사가 상표권 침해로 메타버스에서 어느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걸었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상표권을 등록을 할 때 어떤 특정 분류를 이제 지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9번 분류의 9번이라던가 뭐 41번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그 디지털 세상에서의 상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신청들이 실제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브랜드 보호와 이제 상표권의 집행과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전략적으로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플랫폼들과 제휴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 또는 그 가상 세상에서 상표를 더 잘 보호하기 위해서 뭐 제휴를 할 수 있는데요. 호라이즌 월드에 제가 들어가서 나만의 또 가상 세계에 들어가서 나이키를 제가 사용할 수 있거든요. 나이키라는 상표권을 제가 사용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 플랫폼들과 이 브랜드들이 이제 전략적인 제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권리 침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당사자들, 그 주체들이 서로 제휴를 함으로써 이와 같은 가상 세계에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또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하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그 나이키 대 스톡엑스 사건이 있습니다. NFT는 이제 좀 별도인 문제라는 주장에 대해서 종의를 하는데 또 NFT는
이제 결국은 그 메타버스에 내에서 가치를 표현하는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나의 워크룸이라든가 나의 작업실 안에 NFT가 있는데 이 예술품에 대한 NFT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그 작업실, 메타버스 작업실 안에서 나의 동료들과 또 회의도 하고, 그래서 NFT가 별도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 NFT와 메타버스는 연동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이키와 스톡엑스 사건을 보면 두 가지가 연동되어 있는데요. 스톡엑스는 나이키의 리셀러 온라인 매장입니다. 그래서 그 NFT를 사실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데, 근데 그 나이키 브랜드를 기반으로 해서 NFT를 발행을 할때 나이키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송이 걸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 뉴욕 남부 법원에 아직 그 사건이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예의주시를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에서 뭐 여러 가지 그 IP 관련된 이슈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또 앞으로도 새롭게 대두될 이슈들도 많습니다. 일단 특허라든가 영업비밀, 그리고 탐표권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애플 대 삼성 사건이 엄청 큰 사건이었죠.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굉장히 장시간에 진행된 소송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흥미를 갖고 있는 것은 미래를 내다봤을 때이 물건들, 이 장비들이 어떤 모양새를 갖추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 회사들이 이제 하드웨어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각축전을 벌이게 될 텐데요. 결국은 비슷비슷하게 될 것이고 또 비슷한 목적을 갖게 됩니다. 결국은 이와 같은 안경, 그러니까 레이반 안경인데요. 이 레이반 안경과 최대한 비슷하게 점점 더 만들게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특허 측면에서 내지는 영업 비밀 측면에서 봤을 때 이와 같은 환경이 앞으로는 5년, 10년 후에 어떻게 바뀌고 전개될지를 예의주시하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지금 현재 R&D가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와 장비를 개발하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가 있습니다. AR, VR, 혼합 현실, 그 모든 것을 다 넘나들면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이 있는데요. 여기 슬라이드에 보시면 다양한 장비들이 보이지만 이거는 아주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좀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는 이제 M&A도 담당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요즘에 좀그 M&A 차원에서 인수합병 차원에서 봤을 때또 IP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전략적인 합병 인수를 보면 디스플레이와 그 광학 회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특허 출원을 굉장히 많이 한 회사들을 인수 또는 합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인재 그리고 기술을 병합해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개발하고자 하고 있는 장비들, 이 안경들을 더 개발을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저희가 인수합병을 하는 회사들이 결국은 게임 회사들입니다. 결국은 컨텐츠들을 만드는 것이고 VR, AR 컨텐츠들을 만드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원하는 컨텐츠들을 만들어내서 이 장비를 구입을 하도록 만드는 그런 컨텐츠들을 만들어내는 회사들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라이선싱 문제입니다. 그 특허에 대한 라이선싱인데요. 그래서 이제 라이선싱에 대해서 실제로 소송까지 가진 않지만 좀 다소 협박성 발언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 기술에 대해서 이제 협박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메타버스라고 했을 때 사실 그 출원 관련된 특허들은 굉장히 오래전에 출원되었던 것들인 것입니다. 이제 가상 세계를 위한 UCG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광범위한 특허
또 있었고 그거 말고는 특별히 더 추가적인 정보가 없었는데 이제 그 관련된 특허가 나타나고 있는데 옛날에는 사실 집행되기 힘들었던 것이겠지만 지금은 다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특허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발표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발표 들어봤습니다. 최인현 레이니님 말씀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유럽의 법적 측면과 관례를 중심으로 한 메타버스 내 상표와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요르고 베베른 베르페르 주한 유럽 연합 대표부 공사 참사관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가 지식재산위원회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한국 특허청에 저를 초청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제 발표는 오전에 김상균 교수님 이 해주셨던 기조연설에 대해서 아주 종합적인 그 기조연설에 비해서는 다소 내용이 범위가 한정적입니다. 불공정, 경쟁과 그리고 소송도 조금씩 다루셨는데요. 이런 모든 사안을 다 한꺼번에 발표하실 수 있었던 그 능력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부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의 지식재산 상황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그 공동체의 권리가 있습니다. 유럽연합 전체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권리인데요. 상표 그리고 디자인이 그러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의 지식재산청 EUIPO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공동체 권리가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특허가 있고 지리적 표지가 있습니다. 이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특허하고 지식재산권의 경우는 특허에 대해서는 국제 유럽 특허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럽의 특허청은 각 국가의 특허를 중거로 합니다. 이제 공동의 절차가 마련이 되고 있지만 지금은 국가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유럽 공동체 차원에서 공동으로 관리를 하는 상황이 나중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특허에 대해서 권리가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럽연합 차원이라기보다는 그냥 특허에 대한 국제 어떤 사무 담당하는 그런 기관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 상표는 그 통일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유럽연합 전반에 걸쳐서 그 저작권이 하나로 통일되어서 관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각 관할권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유럽연합 지식재산청은 유럽의 상표와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의 권리는 각 국가의 상표권 그리고 디자인에 대한 권리와 병렬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복잡한 유럽연합 내의 상황에 덧붙여서 이제 메타버스까지 등장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한국의 그 메타버스의 발전 상황 에 비해서는 저희가 좀 뒤쳐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의 당국에서는 이미 지침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 저는 축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상표
미국 디자인 미등록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직 미해결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답변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이 있고요. 특히 상표와 관련해서 판례법 그리고 디자인 규정의 개정이 대기 중입니다. 상표는 몇 년 전에 그 규제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뭔가 더 확실하게 정해지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디자인 규정 개정이 대기 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리뷰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상표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황이 조금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관할권에 따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찬 중에 잠시 말씀들을 나누었는데 각 관할권 혹은 각 그 입법기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우선하게 될지는 아직 알 순 없지만 그래도 그 변화는 있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상표 관련해서는 네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상품과 서비스의 분류가 문제가 되고 있죠. 상표를 등록하려면 그 상품과 서비스의 분류를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표 등록에 있어서 절대적 거절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지 그 분명히 기술성이 있는지 그리고 또 식별성이 있는지 등의 조건을 맞추어야지 등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상대적 거절 이유가 있고 또 상표 사용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분류, 상표에 대해서는 분류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니스 상품 분류를 따르고 또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보통 9류, 35류, 41류를 사용합니다. 이제 41류는 엔터테인먼트 서비스고요. 그리고 35류는 광고업 사업관리업이고 9류에는 여러 가지가 속해 있습니다. 가상 상품을 설명하는 데는 대단히 포괄적인 그 기술을 활용을 합니다. 유럽에서는 가상 상품을 그 자체로는 인정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명세가 제공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상 상품, 즉 디지털 예술 이렇게 명세가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그 분류는 제9류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UIPO, EU 지식재산청에서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분류의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9류 내려받기 가능한 가상 상품으로 온라인 및 온라인 가상 세계에서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신발과 의류를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명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35류에는 가상 예술과 가상 예술 토큰을 거래하는 온라인 가상 환경 제공, 41류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로서 구체적으로 사용자가 영역과 혹은 엔터테인먼트 목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가상 환경 제공입니다. 그 EUIPO의 관행에 따르면은 그저 가상 상품이라고만 명시를 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상표 등록의 절대적 거절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상표 출원에 있어서 그 식별성이 있는지 기술성은 없는지 대단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리고 상표 등록 거절의 절대적 이유의 판단 기준은 소비자의 인식입니다. 그 표현물을 상업적 출처의 표시로 보느냐 안 보느냐가 중요한데요. 이와 같은 표시들이 실제 세계에서 어떻게 판매되는지와 연관이 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제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소비자가 이 표현을 그 상업적인 출처에 대한 표시로 인식하는지 안 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실물 상품이나 포장의 일반적인 표현에 지나지 않는 표장의 경우는 상업적 출처에 대한 표시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팩에 대해서 상표 출원이 있었습니다. 이제 9류 다운로드 가능한 가상 상품, 즉 온라인 그리고 온라인 가상 세계에서 사용을 위한
가방이 포함된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구류라고 이제 자세하게 명세를 제시한 건 좋았습니다. 그런데 가상 세계에서 활용을 할 것이라고 써 있고요. 이게 소비자한테 실제 세상에 있는 그 백팩하고 같은 것으로 생각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여기에서는 명확하게 일반적인 가방에 대한 표현으로서 그 상품의 그 출처에 대한 어떤 표시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인 거절의 이유를 보겠습니다. 상표의 그 출원이 기존에 등록된 상표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원이 취소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또 가상 상품과 그 실제 물리적인 상품을 비교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동의 가능성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상품이 동일한지, 그 유사성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표장이 동일한지 혹은 유사한지 등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상품의 상업적인 그 출처에 대한 혼란의 여지, 혼돈의 여지가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유럽지식재산청에서는 늘 우리가 적용하는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우리의 대법원에서 캐논에 따라서 결정을 한 기준이 있습니다. 같은 출처인지 아니면 유사한 출처인지 그 목적, 성격, 보완성, 그 경쟁, 사용법, 배포 채널 그리고 대상 공중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캐논 기준인데요. 이 기준에서 중첩되는 부분이 많으면 유사성에 대한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가상 그리고 실제 세상의 상품을 비교했다면은 같은 캐논 기준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평판 관련일 때에는만 보호를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오인 가능성 상황에서는 보호를 안 해야 하느냐가 문제가 되죠. 한국의 지침에 따르면 그 가상 상품과 실물 상품 간에 자동적으로 유사성이 부여되진 않습니다. 그 사이의 유사성을 정의를 해야 하는데요. 가상 상품과 물리적인 상품 간의 비유사성을 다루어야 합니다. 혼동의 여지를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기존의 상표를 등록한 측에서 평판에 위험이 있을 때에는 보호를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오인 가능성만 있는 상황에서는 보호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유럽연합의 지식재단청의 입장은 이와 같습니다. 이제 판례가 나올 수 있는 사례인데요. 지금 현재의 상황은 이와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가장 흥미로운 영역은 이제 몇 주 전부터 제가 이러한 일을 담당하게 되었는데요. 그 상표의 사용 이 사안이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그 한지영 교수님께서 오전에 세션 1에서도 발표를 해 주셨는데요. 상표의 사용이 의미가 있는 경우가 다섯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거절의 절대적 이유를 해소하기 위해 식별성을 취득했을 시 사용을 통해서 그 식별성이 취득이 되면은 많은 사용을 통해서 식별성이 취득이 될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유럽의 통신 서비스의 경우는 분홍색으로 표기를 합니다. 또 초콜릿 우유에 대한 색상도 식별성을 취득을 사용을 통해서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또 등록되지 않은 잘 알려진 상표 보호가 제공됩니다. 파리 협정에
6조에서 보장이 되는데 공중에 상표가 많이 알려졌을 경우에는 등록되지 않은 것이라고 해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 등록된 상표권에 대해서 오인 가능성 확대 대응하기 위해 평판을 취득했을 사례가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상품 간의 오인 가능성이 확대가 되고 사용을 통해서 어떤 평판을 취득했을 때의 상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럼 트립스 16조 3호에 비유사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이 있는데 비유사한 상품과 서비스에 누가 이걸 사용하고 있으면 그 기존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평판을 가지고 있다고 그걸 취득했다고 입증할 수 있으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마크를 사용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용을 하지 않으면 침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이것을 사용을 했는데 그 침해를 주장해도 소용이 없을 수가 있고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유럽의 경우는 5년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은 남이 사용하지 않으면 그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내에 진정 사용이 있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 사용이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이 사용이라는 것이 상표의 사용이 유의미한 사용이라는 것이 의미가 좀 불분명한데요. 가상 세계에서만 사용된 경우를 말하는지 아니면 실제 세계에서 썼어야 하는지 혹은 그 한지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물리적인 세계, 실제 세계와 가상 세계에서 같이 사용을 했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걸 어디에서 사용한지 그 사용의 장소 또한 이걸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도 중요합니다. 사용과 관련해서는 거래 과정에서 사용을 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소셜미디어 플랫폼 제가 이 부분은 잘 모르는데 소셜미디어에서 어떤 그 상표를 사용을 하는데 엔터테인먼트 목적으로만 사용하거나 아니면 상업적인 목적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 경우는 그 거래 과정에서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역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진 것 같진 않습니다. 제가 간단히 조사해 봤을 때는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분들, 교수님들 많이 계시니까 이따가 같이 그 말씀을 나누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래 과정에서 사용했다의 정의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제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상표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번엔 디자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유럽연합 지식재산청의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각 회원국의 국가 차원의 디자인이 아니라 공동체 디자인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디자인의 정의가 있어야 되고 디자인의 정의가 충족이 되면은 디자인 표현물의 요건도 충족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상품 표시에 대한 요건 그리고 디지털 세계의 디자인 보호의 요건들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가상의 요소들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디지털 디자인이라고 하면 아이콘 애니메이션으로 동작하는 캐릭터 홀로그램, 뭐 비디오 게임, 버추얼 가상 인터페이스, 그리고 보이스 인터페이스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 디자인 규정 제3조에 있는 그 정의 요건들을 충족하는가를 봐야 합니다. 이제 유럽연합 상표
또 있고 또 공동체 디자인이라는 규제는 규정은 상표의 규정 그 리뷰와도 관련이 있지만 향후에는 유럽 공동체 디자인이 아니라 유럽 연합 디자인 규정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그 물품 그 자체 또는 그 장식의 선, 윤곽, 색채, 형상 또 재료의 형태로부터 생기는 상품의 전체 또는 부분의 외관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모든 산업 제품이나 수공업 제품, 특히 복합 제품에 조립될 부품, 포장, 외장, 그래픽 심볼, 인쇄용 글자고를 포함하되 컴퓨터 프로그램은 제외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가상 상품이 포함되어 있는가가 문제인데요. 디자인 규정의 리뷰 이후로 개정이 이루어질 텐데요. 문구에 가상이나 그 물리적 특징 혹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혹은 그래픽 그 저작물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행위원회 브뤼셀의 의회 의원들이 이 문구를 포함시키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어쩌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EU 지식재산청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화면 디스플레이 그리고 아이콘 그리고 GUI 그리고 다른 시각적인 컴퓨터 프로그램의 요소가 등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써 있기 때문에 문구에 이 내용이 굳이 추가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유럽연합의 그 법안을 제정하는 이들이 결국은 판단할 내용입니다. 또 미등록 디자인 정의가 있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미등록 디자인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 조치가 있습니다. 조금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디자인의 미등록 디자인의 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디자인이 공중에 이용 가능해서 출판 전시 거래 사용 혹은 기타 방식으로 공개돼서 정상 사업 중에 해당 분야 전문 집단 알려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해당 분야 전문 집단에 알려질 수 있는 여지, 정상 사업 중에 알려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SNS 플랫폼이라고 하면은 이 젊은 친구들이 소셜 네트워크에서 대화를 하다가 알려지는 것이 해당 분야 전문 집단에 알려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지가 모호합니다. 근데 유럽에서는 이렇게 미등록 디자인도 보호를 하기 때문에 유럽에서만 이와 같은 그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에 대한 의문으로 우리의 규제가 이제 더 이상 시적절성을 잃었는가? 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디자인의 표현과 관련해서 그 요건들이 있는데요. 표현의 방법이 요건들이 있습니다. 컴퓨터 디자인에 추가적인 기술 수단이 필요한가? 그리고 7개의 그 뷰가 요건이고요. 그리고 또 그 면책이 되는 특징으로는 선이 끊어진 것, 뭐 그리고 경계선, 그라디에이션, 색상, 블러링, 분리 등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동작하는 디자인 동작에 대해서도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의 표현 요건, 이 모호한
문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상품 표시에서는 EU 지식재산청에 대해서 나오는 제언들이 있습니다. 실제 상품의 경우는 3D 디자인이 실제 상품에 반영됐을 때 실물 상품만 표시해도 무방한데 이 상품을 가상 환경에서만 사용하고자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세계에서 그리고 그 가상 상품의 표시를 명세상에 자세하게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자인 보호에 대한 문제입니다. 실물 디자인이 가상 세계에서 사용되는 것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유럽 공동체 디자인 규제 19조를 보면은 공동체 디자인에서 부여하는 권리 조항이 있습니다. 권리 보유자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한다. 제3자가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을 방지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디자인이 반영 혹은 적용된 제품을 제작, 제시, 시판, 수입, 수출, 사용 혹은 이런 목적으로 저장하는 행동 모두 보호의 범위에 속한다. 입니다. EU 지식재산청에서 내용을 발표를 할 때는 이것이 그다지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상의 사용 또 보호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해석될 것이라고 보는 거죠. 이는 공동체 유럽 공동체 디자인 규제 그러니까 문항이 개정이 되면 이 부분이 분명해질 수도 있고 또 어떤 법리학적인 판단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조화를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흐르면 실물이든 가상세계에서든 그 국경을 넘어서 보호가 제공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디자인을 이렇게 보고를 해주는데 상표는 왜 이렇게 보고를 안 해주냐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평판을 가지고 있는 상표라면은 디자인하고 차이를 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구조적인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아직 해소되지 않은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조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조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 관할권 간에 좀 더 조화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글로벌한 차원에서 이와에 대한 해소책이 나오기를 제가 장기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발표해 주신 요르고 베베른 웨르페르 주한 유럽 연합 대표부 공사 참사관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이어지는 발표는 벌써 이제 세 번째 발표 순서인데요. 마사오미 마스다 모리 하마다 마츠모토 법률사무소 파트너님께서 일본의 메타버스 정책 경향 및 논의라는 주제로 지금부터 발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온 마사후미 마수다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그 일본 내 메타버스 정책 경향과 논의에 대한 것입니다. 예, 지금 예, 여기 제목이 안 뜨네요. 어쨌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발표하기 전에 제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바이오는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일본에서의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주로 IT 및 디지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 뭐 학력이라든가 주요 경력 사항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예, 그 여기 한국 분들이 주로 계신데요. 제가 쓴 책 두 개가 지금 한국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메타버스가 웹 3.0에 대한 내용을 이 책을 보시면 좀 더 자세한 사항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의 메타버스 기업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양한 B2B 서비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서비스 플랫폼이라던가 개발 플랫폼과 툴, 하드웨어, 그리고 콘텐츠 서비스 제공자, 메타버스 구축자, 결제 서비스, 컨설팅, 그리고 사업 개발 등의 분야가 있습니다. 일본의 재계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례 경험을 누적을 시켜서 또 이제 메타버스 통해서 마케팅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이 정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안현실, 혼합현실, 가상현실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몰입도의 정도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그 일본에서는 VR에 대한 관심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웹3나 그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사실 메타버스의 한 부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활동과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뭐 메타버스와 병행해서 웹3나 블록체인에 대한 논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많은 서비스들이 결국은 실제 세계를 복제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부야 5G 엔터테인먼트 프로젝트가 가상 시부야를 만들고 있는데요. 결국은 실질적인 도시를 다시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또 하나의 사례는 메타 플랫폼스의 호라이즌 워크룸인데요. 이거는 실제 상황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실제로 사무실에서 회의하는 것을 재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실제 세상과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상 세계이지만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 속에서 상호작용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제 세상과의 유사성이 점점 더 커지면서 법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세상에 있는 다양한 물건에 대한 복제 때문에 저작권 또는 상표권 침해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양한 문화재라든가 건물과 관련해서 재산권 침해 주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절 같은 문화재도 이제 복제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여러 사람들의 이 초상권도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 문제 그리고 인권 침해 문제 그리고 명예에 대한 훼손 등의 문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 대인관계의 문제가 되겠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가상세계에서 접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새로운 가해나 폭력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메타버스와 웹3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본의 자민당에서 발간한 NFT 백서인데요. 지금 현재 자민당이 여당으로 집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백서를 보면 디지털 일본 2020이라는 문서의 일환으로 나온 것입니다. 자민당에서 내놓은 문서인데요. 이 문서를 보면 NFT 백서 부분도 나오는데 웹3와 관련된 사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자민당에서 나온 정책인데요.
사실 정부 여러 관계자들이 참여해서 만든 문서입니다. 근데 웹3는 다양한 분야를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느 한 부처가 이렇게 광범위한 사안을 혼자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민당은 정부만 아니라 법률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이와 같은 백서 초안 작성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서 참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백서는 24가지 제안을 담고 있습니다. NFT 관련된 제안인데요. 이 모든 거를 쭉 훑어보면 한 두 가지 정도가 NFT와 관련된 것이지만 또한 메타버스와 관련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기 6번으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현재 상황은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NFT가 이제 그 미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다양한 메타버스 서비스 간의 상호 운영성을 기반으로 해서 이 NFT가 사용되어야 된다. 근데 또 블록체인의 표준화와도 관련된 문제이고 또 이 블록체인에 기록되지 않은 그 데이터와 관련해서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본의 기업들이 보다 그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결국은 그 각각의 이와 같은 기술에 대한 표준, 실질적인 표준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의 국제적인 논의에 참여를 해야 되고 이걸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블록체인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XR 관련된 기업들은 이제 포럼을 구성을 함으로써 여러 산업들 간에 함께 그 정보를 모으고 논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메타버스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사안이 있습니다. 블록체인과 관련된 관계도 있고 또 뭐 기술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각각을 따로따로 떼어놓고 논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제안은 이 모든 것을 모으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적인 논의도 저희가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표준화에 기여를 하자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So, 메타버스와 NFT를 같이 논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활용을 해서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개방 메타버스 개념은 디지털 자산을 소비자가 한 서비스와 다른 서비스에서 같이 사용을 하자는 것인데요. 블록체인과 분산 원장 저장 서비스를 사용하면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규격과 규칙에 대한 그 표준화가 필요합니다. 작년에 마크 주커버그가 회사명을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메타 플랫폼즈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서 메타버스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표준의 정립에도 기여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를 진행하면서 상호 운용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는 다른 36개 기업과 함께 메타버스 표준 포럼을 출범을 시켰습니다. 2022년 6월에는 참여하는 회사가 37개였는데 두 달 이내에 1,500명 이상의 회원을 모집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 산업과 정부가 이렇게 거대한 글로벌 움직임 개별적으로 경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 포럼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의견을 말씀드린다기보다는 NFT 백서에 대해서 메타버스 관련된 두 번째 제안은 지식재산과 관련된 제안입니다. 현재 상황은 이와 같습니다. 디지털 데이터의 NFT가
다소 식별력 있는 외관의 대량 생산 제품을 모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메타버스에서 사용될 것을 가정하고 판매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량 생산된 디자인은 저작권 보호를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불법 복제와 위조를 방지하고 이러한 행동을 현행법 하에서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유관 기관에서 법을 개정할 가능성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디자인권 하에 보호 범위를 확장하는 식으로 개정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제안은 IP 침해 소송 과 관련되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메타버킨이라고 앞서 다른 발표에서도 언급이 되었던 그 핸드백, 그 디지털 세계에서의 그 핸드백 문제가 있었죠. 또 디자인 보호와 관련된 IP 권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표권으로 보호가 되는 지식재산이 있는데요. 상표법은 3차원 형태의 상표도 보호를 하고 있는데요. 3차원 형태의 trademark under the act. 상표가 현재 상표법 하에서 상표로 등록되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protected. 그리고 이 상표가 어떤 상품이라든가 서비스의 표시로 인정될 때에만 보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서비스 마크 혹은 상표의 보호의 범위가 굉장히 한정적인 것이죠. 다음은 저작권입니다. 저작권 보호 역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미학 목적이 아닌 산업 제품에 대한 그 저작권이 보호 여부가 문제가 되었는데요. 2015년에 지식재산 고등법원에서 나온 판결이 있었습니다. 응용 미술이 예술적 공예 기술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아도 저작권법 동조항 1항 1호 저작권 등록이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면은 미술 저작물로 간주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제품도 저작권으로 보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관할권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는 어느 정도의 창의성을 갖는 저작물에 대해서만 제공이 됩니다. 그 범위 안에서만 보호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디자인권을 통한 보호입니다. 디자인법 하에 따라서 디자인법 하에서 디자인 권리를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디자인 권리는 디자인권은 대량 생산된 상품의 디자인을 주로 보호합니다. 시각적 화상, 시각적 이미지 보호는 대단히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관할권에서는 메타버스의 아바타 디자인도 등록을 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아바타 디자인을 등록 가능한 디자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저작권 보호와의 조화 그리고 다른 지재권 보호법의 그 항목들과도 내용과도 조화를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소 까다로운 문제 있는데요. 불공정 경쟁 방지법을 통한 보호입니다. 불공정 경쟁 방지법은 1년에 불공정 경쟁 활동을 방지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지식 재산이 보호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불공정 경쟁 행위를 이 법에서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장표에 표시된 세 번째가 타인의 상품의 형태를 모방하는 상품을 이전되어 이전 또는 대여 목적으로 전시 수출입하는 것을 불공정 경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의 필수 불가결한 경우는 예외가 되는데요. 일부 모방 이요 항목을 통해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굿즈 그 문항에 타인의 상품 그리고 그 타인의 상품을 모방한다 요 두 가지 표현이 의미가 다소 모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불공정 경쟁 방지의 경우에는 모방은 아니어도 단지 유사한 정도의 경우는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보호의 범위가 대단히 협소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일본에서 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어떤 다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여러 가지 정책이 마련되고 있는데 제가 참여하고 있는 것들을 소개해드리자면 지금 슬라이드에 표시된 것이 연구 그룹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자면은 제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각 정부 부처뿐만이 아니라 각 정당별로 그리고 내각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지제에 대한 사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 3월까지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고요. 2023년부터 전략을 이행할 예정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발표가 짧게 진행되었는데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마사오미 마스다님의 발표 들어봤고요. 자, 계속해서 발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메타버스 내 저작권 관련 지식재산 이슈 대응이라는 주제로 김혜창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 본부장께서 발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역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본부장 김혜창입니다. 저는 오늘 메타버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지재권 문제 중에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집중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다양한 분들을 모시고 또 이런 주제를 집중해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져서 뜻깊은 행사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저희 그 위원회가 위치한 곳이 저 경상남도 진주에 있는데요. 저 오늘 아침에 5시 버스를 타고 4시간 걸려서 여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마 좀 메타버스가 좀 더 현실화 된다면 이런 행사들이 메타버스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침 올라오게 됐습니다. 먼저 이런 관련 이슈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좀 팔로우업 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렇게 계속해서 발전하는 이런 새로운 기술들에 대해서 저작권법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라는 이슈를 계속해서 논의를 해왔는데요. 2018년에서 2019년에는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라는 협의체를 통해서 인공지능이라든지 3D 프린팅 같은 이슈들, 블록체인 이슈들을 다뤄왔습니다. 나아가서 이제 작년에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베이스 등 기술 변화에 따른 저작권법 개선 방안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메타버스의 문제를 다루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저작권법적인 쟁점들이 어떤 것이고 그것이 NFT와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대한
특히 이제 기술적인 쟁점들을 살펴봤고요. 올해는 메타버스와 NFT 계속 이어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쟁점들을 학계 의견들 또 산업계 의견들 수렴해 가면서 어떤 이슈들이 제기 가능하고 어떤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들의 현재 법들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현재 법의 문제들이 무엇인지 어떤 개정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들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설명드릴 내용들이 이제 그런 논의의 결과로 나온 내용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몇 가지 좀 쟁점들을 살펴봤는데요. 메타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앞에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의 그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시기를 결국 현실과 같은 세계들이 가상세계 안에서 펼쳐진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냐 하면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콘텐츠들이다. 이제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 이제 콘텐츠는 저작물이라고 인식을 하는데요. 이런 저작물들이 유통되고 이용되고 소비되는 그리고 창작되는 그 안에서 당연히 저작권 관련된 이슈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특히 메타버스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앞서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결국 플랫폼 간의 상호 연동을 통해서 좀 더 큰 세계로 나갈 것이다. 그 세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들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저희도 이제 검토하면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생각은 아직까지 메타버스가 이제 지향하는 바는 그런 세계들을 지향해서 나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메타버스가 있는 것은 각각의 개별 플랫폼이다. 그래서 그 플랫폼 안에서 이루어지는 특히 사용 조건 안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관계들이 굉장히 먼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것이 앞으로 상호 운영성을 갖춰가면서 확장된 세계로 나가게 되면 그러면 그 안에서 또 이루어질 수 있는 법질서에 대한 대비 또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몇 가지 쟁점들을 좀 추려본 것인데요. 사실 뭐 다 정리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여기서 이제 메타버스 안에서 이루어지는 저작물의 창작 과정 그리고 저작물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저작권의 제한과 관련된 관점 그리고 그것을 유통하는 데 있어서의 플랫폼 서비스의 책임 뭐 이런 관점들에서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각각 한 가지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타버스 내 이용자가 제작한 콘텐츠 이제 UGC라고 하는 이 콘텐츠의 그 저작권 귀속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게 됐습니다. 메타버스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창작자들이 메타버스 플랫폼이 제공하는 아이템들을 활용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창작물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가가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뭐 이 문제는 아주 새로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과거에 다뤄봤던 문제 중에는 스타크래프트에서 그 이른바 유즈맵이라고 하는 이제 이용자가 만드는 그 지도의 보호 문제도 사실은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좀 더 구체화돼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좀 더 다른 점이 있다면 메타버스 플랫폼이 창작에 필요한 재료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일종의 2차적 저작물로서 기능을 하게 되고 그래서 원 저작물의 그 소재를 제공한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자와 그것을 가지고 또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낸 이용자들 간의 그런 계약과 권리 관계들이 중요해졌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미 이제 그 많은 메타버스 플랫폼들은 이용 약관을 통해서 그 귀속 여부 그리고 활용 가능성에 대한 여부들을 밝히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저작권 자체는 이용자에게 귀속을 시키고 다만 플랫폼 사업자는 그 이용자가 만든 저작물을 플랫폼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리를 부여받고 있고요. 그리고 플랫폼을 벗어나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허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는 사실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제페토나 로블록스의 사례들을 한번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이제 해결해 나갈 것인가 어떤 관점에 좀 더 초점을 둬서 정책을 만들어 가야 되는가라는 고민들을 하게 됐는데 먼저 사업자가 약관을 통해서 이용자가 제작한 콘텐츠 전부를 가져가는 경우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결국은 그 서비스 내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그 목적 범주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범주로 제한해야 되지 않느냐 결국 이제 라이선스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들이 대두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앞으로 이런 이제 지금 그 이용자 계약 약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서비스 유형들이
보다 다양해진 간다면 그런 약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책적 연구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불공정성을 없애는 그리고 명확성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이 필요하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에 저작권 제한과 관련된 이슈들인데요. 사실 여러 가지 저작권 제한 이슈들이 많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사적 복제가 인정이 되고 있는데 그 지금 이제 디지털 쪽이라서 이제 복제라는 것이 아니라 전송이 일어나고 있어서 적용될 여지는 없습니다만 메타버스 공간에서 정말로 사적인 공간이 주어질 수 있다면 그런 거기서 일어나는 복제까지도 권리가 미치도록 해야 되는가라는 뭐 이런 이슈들도 있었고요. 또 메타버스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계 문제, 뭐 이게 이제 클래스가 대체될 때 그 안에서 이루어진 교육의 제한 규정이 어떻게 더 확장돼야 되는가, 그리고 뭐 도서관 서비스의 문제, 뭐 등등 기존의 저작권법이 갖고 있던 여러 제한 규정들이 메타버스 공간으로 오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변형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 파노라마의 자유화의 문제인데요. 현실 세계에 있는 이제 건축물들이 메타버스 공간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여기에 권리자의 허락이 필요로 해야 되는가, 아니면 허락 없이도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법은 이제 기본적으로 파노라마의 자유에 대한 규정들을 갖고 있는데 3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 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라는 제목 하에 일정한 요건 하에 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 규정은 메타버스를 상정한 규정은 아니고 우리가 공중에 개방되어 있는 건축물들이 사진 등에 찍힐 때 그것을 이제 면책하기 위한 규정인데, 이런 규정들이 메타버스의 건축물들을 구현해내는 과정에 적용될 수 있는 여부들을 적용을 해봤는 검토를 해본 것이고요. 35조의 규정, 또 나아가서 이제 35조의 3이라고 부수적 이용이라는 규정도 제가 도입을 했는데, 이런 규정들이 메타버스를 구축하고 구현하는 데 있어서 적용될 수 있는가, 이제는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데까지도 포괄해서 적용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따져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올해로 10년이 됐는데요. 그래서 35조의 5의 규정, 공정이용 규정을 미국 저작권법의 107조의 내용을 따라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정이용의 그 판단 기준들을 가지고 메타버스에서 건축물들이 이용될 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의 여지들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아까 이제 35조의 규정들을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반 그 복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진을 찍는 등의 어떤 영상을 찍는 등의 복제가 아니라 메타버스에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코드화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런 코드화가 그냥 그대로 복제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일종의 2차적 저작물의 창작으로 볼 것이냐라는 것에 따라서 35조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안 적용이 되지 않는지에 대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보다 좀 구체적으로는 이 공정용 규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좀 메타버스로의 전환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단지 현실감을 높이기 위한, 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용도로 배경으로서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 저작물이 갖고 있는 본래의 목적을 그 본래의 그 이용 형태를 상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정용 규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다만 건물 내를 직접 이용해서 뭔가 탐험을 한다든가 이렇게 건물을 직접 이용하는 경우라면 조금 다른 기준들이 적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음으로는 그 메타버스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공연과 관련된 저작권 쟁점들입니다. 여기에도 사실 많은 이슈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현실 세계에서 있는 공연처럼 메타버스 안에서 이제 많은 공연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런 공연 행위를 우리 저작권법상의 어떤 규정으로 봐야 하는가라는 이슈가 생길 수 있고요. 그런 그 이슈에서 더 나아가서 그러면 그 공연에 필요한 여러 저작물들을 이용하는 관계들을 계약적으로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라는 저작권 사용료의 문제로까지도 같이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우리 법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우리 법은 그 공중송신이라는 제하에 그 안에 권리들을 방송 그리고 전송 디지털 음성송신이라고 나누고 있는데요. 이 중에 이 수신의 동시성의 중심으로 둔 게 이제 방송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같이 듣는 경우를 방송이라고 하고, 인터랙티브한 게 접근할 수 있는 경우를 전송이라고 하고, 특별히 그 실시간 스트리밍의 그 라디오 방송의 경우에는 디지털 음성송신으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율 체계에서 이 영상의 공연이, 특히 이제 인터넷을 이용한 이 공연이 이제 VOD 방식이냐 실시간이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법이 보는 관점들이 좀 달라질 수 있어서, 앞서도 소개가 되었습니다만 이 규정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그리고 그것이 공연에 관련된 사용료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적힌 내용들은 그것들을 이제 현행법의 규정에 따라서 어떻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잠정적인 결론들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제 사용료가 어떻게 적용될 것이냐의 문제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특히 음악과 관련돼서 온라인의 콘서트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를 구체적으로 살펴봤는데, 그럼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콘서트와 온라인 콘서트가 어떻게 다른가, 어떤 수익 구조의 차이가 있는가. 우리가 흔히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온라인 공연이기 때문에 훨씬 많은 관객들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적어도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K-POP의 온라인 공연들의 경우에 오프라인 공연의 형태들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기본적으로 수익 구조들이 비슷하다라는 관찰들을 했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에 적용되는 사용료의 경우에도 그것이 권리로서는 이제 공연이 아니라 방송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공연의 수익과 이런 공연의 구조들을 놓고 본다면 적어도 여기에 적용되는 사용료의 규정은 기존 공연 규정과 유사하게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도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권리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그리고 그 권리에 따라서 어떤 사용료가 정해져야 되는 문제로 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메타버스로 넘어가면서 기존에 주목받지 않았던, 기존에 좀 이용 관계에서 좀 더 소외되었던 그 권리들이, 저작물들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안무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그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라는 프로그램에서 여러 이제 안무가들이 등장해서 새로운 춤들을 보여주면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것들이 안무가 제대로 저작권 보호를 잘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언급들을 많이 하면서 더 좀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요. 사실 안무와 관련된 저작권 이슈들은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 논의된 바가 있었는데요.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그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한참 유행할 때 그 유행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말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말춤의 저작권 요구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있으면서 그 당시에도 한번 논의가 됐던 적이 있었고요. 또 최근에는 그 전통 무용인 삼고무를 가지고 그 계승자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이제 이 안무의 보호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특히 전통을 모태로 한 무용의 경우에 어디까지 보호되는가라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법원에서는 그 시크릿의 샤이보이 사건에서 K-POP 음악의 댄스의 경우에도 그것이 전체로서 그 구성 전체로서 보호될 수 있다라고 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댄스 교습소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조금 그 기본적으로 그 안무가들이나 이제 댄서분들이 자신들이 가지는 권리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좀 인식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동작의 한 동작 한 동작을 저작권 보호의 대상으로 하게 되면, 그러면 그 동작이 그 누군가에게 이제 독점적 배타적 권리로 부여가 되면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동작 그리고 단순한 동작의 구성에는 저작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뭐 우리도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바입니다. 이 샤이보이 같은 사건의 경우에는 그 한 곡 전체의 안무로서 이제 보호가 된 것인데요. 그러면 보호에 되는 그 구성의 정도를 어디까지 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되는데, 최근에 이제 모션 캡처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동작들을 구체화시키고 좀 더 다른 동작들과 차별화해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런 방법들 하에서 이제 좀 더 좀 구체적인 보호의 단계로 나가고자 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그리고 실제 어떤 일종의 아이템으로서
메타버스 내에서 사용될 수 있는 여지들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방안은 이것이 이제 저작권 자체로 인정되긴 어렵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것이 누구의 춤이다 내지는 어느 가수의 춤이다 어느 안무가의 특별한 동작이다라고 구별될 수 있는 그렇게 귀속할 수 시킬 수 있는 정도의 구별된 동작이라면 일종의 계약적 형태로 보호받을 수 있는 형태를 상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TV 프로그램 포맷이 그와 유사한 형태인데요. TV 프로그램 포맷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전 우리나라에 이제 짝 사건이 있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아이디어와 표현 중에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저작권 인정은 소극적인 것이 전 세계적인 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지는 그 경제적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나름의 그 거래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안무의 경우에도 그런 동작 어떤 누구 어느 안무가의 것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동작의 경우라면 그렇게 좀 인정해주고 그것이 거래될 수 있는 시장들의 형성은 꼭 저작권법이 뒷받침하지 않더라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제한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은 이제 처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구성되어 있는 콘텐츠들, 저작물들이 이용자에 의해서 올려지고 또 다운로드 받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메타버스 플랫폼은 이런 이용자의 저작물 이용 행위를 매개하는 매개자의 위치에 있게 되고요. 그 스스로가 뭐 직접적으로 그 저작물을 공급하는 지위에 있다면 뭐 이 문제는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을 매개하는 매개자의 위치에 있다면 이른바 이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그 와이포에서 발제자가 설명해 주셨듯이 우리 저작권법 102조에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 등을 복제 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라고 하고 있고 이 정의에 따라서 흔히 이제 얘기하는 OSP의 네 가지 유형들을 나누게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세 번째 유형이 이른바 호스팅 서비스라고 불리는 그 콘텐츠를 온라인상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여러 가지 요건들에 비추어봐서 그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자가 이런 호스팅 서비스 유형의 OSP라고 보는 데는 큰 무리가 없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제 법에서 정한 면책 규정을 지키게 되면 그 이용자가 불법적인 콘텐츠를 주고받음으로써 생기는 책임으로부터 이 OSP를 면책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제 이른바 세이프 하버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법이 정하고 있는 이제 OSP의 이 호스팅 유형의 OSP의 면책 규정들인데요. 사실 이 규정들은 세계적으로 거의 좀 유사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법 자체가 이게 미국 그 저작권법 512조의 규정들을 기본 모태로 하고 있고요. 이후에서도 이제 전자상거래 지침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일본에도 이른바 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에 기본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핵심적인 내용들은 제가 이제 하이라이트한 부분인데요. 결국 이제 노티스 앤 테이크다운이죠. 저작권 침해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것을 그 노티스로부터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지를 하게 되면 그 불법적인 저작물에 접속을 차단하고자 하는 그런 구조의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메타버스 플랫폼은 기본 이 OSP 유형에 해당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이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 규정에 따라서 많은 불법 저작물들에 대한 차단 요청을 받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고 있다. 그래서 이 메커니즘이 이 안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절차 이후에 일단은 접속에 대한 차단을 한 이후에 결국 그 불법 이용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내고 그를에게 이제 소송을 제기하는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최근에 로블록스 같은 케이스를 보니까 이런 노티스를 떠나서 이제 정보 제공을 청구하는 서피나를 요청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과거 뭐 이 유튜브나 이런
기타 OSP들이 겪었던 저작권 침해 문제들, 이것이 유사한 형태로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메타버스라는 공간 안에서 어떻게 이 불법 저작물을 찾아낼 것인가, 그러니까 이 저작권자 입장에서 어느 서비스 안에서 내 저작물이 이용되고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게 확인되어진 불법 저작물에 대해서 노티스를 하게 되는데, 그 통지를 할 때 어떻게 특정할 수 있을 것인가, 그 해당 불법 콘텐츠의 주소를, 그런 문제가 좀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URL 베이스로 통지를 하고 차단을 시키는데, 메타버스의 다양한 형태가 진행이 되면 그 불법 콘텐츠의 이용 형태를 이제 특정하는 방식들이 좀 복잡해질 것이다. 저희 결론은 그런 방식들에 대해서는 보다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좀 방안을 알려줌으로써 이 저작권 보호에, 플랫폼 안에서 일하는 저작물 이용에 따른 그 저작권 보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협력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이제 최근의 논의는 이제 이 노티스 앤 테이크다운에서 좀 더 나아가서 이 불법 복제가 없는 상태를 유지하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이른바 스테이크다운의 형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차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플랫폼 사업자의 저작권 이용과 보호에 대한 책임, 이것이 이제 그냥 법적 책임을 넘어서 보다 좀 이용자들을 더 유인하고 더 많은 이용자들이 저작물을 좀 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종의 놀이터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이 강조되어야 된다. 그러면 플랫폼 사업자가 저작권자들과 직접 계약을 하고 그 안에서 이용되는 여러 가지 저작물들에 대해서 제공을 직접 해줄 수 있는 형태로 가는 방향들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끝으로 뭐 정리하면서 이제 기본적인 여러 이런 쟁점들을 검토하면서 이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우리 저작권법이 그렇다면 이런 메타버스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급하게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가라고 본다면, 이미 그 저작권법은 여러 가지 디지털 저작물의 이슈들에 대해서 많이 노출되어 있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이 스타크래프트의 유즘핵 문제, 여러 게임에서 생겼던 여러 저작권 이슈들도 있었고요. 또 이미 이제 메타버스의 좀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세컨드라이프 때에도 저 노티스 앤 테이크다운 문제가 이미 제기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좀 익숙해져 있다. 그래서 당장의 어떤 그 법을 개정하는 것이 방법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여러 법들, 특히 우리 법이 그 공정이용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큰 제한 규정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법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해석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해석의 가이드라인들을 제시해 주는 것이 당장의 정책적 필요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메타버스에서 이제 저작물의 창작과 보호, 그리고 그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좀 실질적인 접근 방법들이 강구되어야 되겠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개별 플랫폼들이 보다 좀 적극적으로 저작권자의 계약을 통해서 저작물들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 하고요. 그리고 현재 단계에서는 개별 플랫폼이 제시하고 있는 이용 조건에 대한 그 적절성에 대한 평가들을 계속해 나가고, 보다 좀 공정한 저작권과 관련된 이해관계들을 조정하여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가이드하는 것이 일단의 정부의 정책 방향이 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결론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혜창 본부장님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메타버스 내 저작권 관련해서 지식재산의 이슈 대응, 그리고 뭐 더 나아가서 해결책 여러 방안들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다음 발표는 두 번째 세션의 벌써 마지막 발표인데요. 김창화 한반대학교 교수님께서 디자인과 상표를 중심으로 한 메타버스 내 산업재산권 관련 지식재산 이슈 대응이라는 주제로 발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밭대학교 김창호입니다. 네, 먼저 이제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발표 드릴 것은 이제 메타버스 내에서의 디자인 상표에 관련된 이슈, 그리고요 그 이슈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발표 드리기 전에 이 발표가 어떠한 그 프로세스를 거쳤냐면, 사실은 이 과제들이 이제 특허청에서 과제를 했던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과제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상표 관련 그 과제가 진행이 됐었고요. 올해는 이제 디자인 메타버스에서의 디자인 관련 과제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디자인 부분은 제가 담당을 했고요. 상표는 이제 작년에 그 다른 교수님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디자인 부분은 조금 더 제가 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상표 부분은 제가 그 분들이 하신 보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디지털 경제라는 사회, 디지털 경제라는 시대에 있어서 그 현실과 유사한 메타버스가 등장했다는 것이고요. 이 현실과 유사한 메타버스에서 디지털 상품과 디지털 물품이 나타났고, 따라서 디자인과 상표법에서 어떤 이 디지털적인 물품과 상품을 어떻게 법에 적용을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부각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새로운 거래 시장에 나타난 현행법들의 적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작년에 그리고 올해에 걸쳐서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입니다. 첫 번째 이제 디자인적인 문제들을 좀 살펴보면요. 현재 디자인 보호법은 저희 디자인의 정의에 보시면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색채를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고 디자인 보호법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자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물품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희 디자인 보호법은 최초에 제정될 때 어떤 그 광의의 디자인 중에서 제품의 디자인에 한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품성이라는 요건을 반드시 요구하도록 디자인의 정의에 집어넣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으로서 성립하기 위해서는, 즉 등록 요건이 전 성립 요건이 되기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품성이 필요했고, 물품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물품에 구체화된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 시대에서, 즉 메타버스 시대에서 이 그 물품성이라고 하는 것을 만족하지 못하는 디자인들이 출현하게 된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물품성을 만족하지 못하는 디자인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들이 제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그 전부터 물론 디지털 문제는 있었지만 지금 올해나 작년부터 이제 메타버스의 문제가 급부상하면서 이러한 과제들이 진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품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허청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연구들이 진행됐고, 법률도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심사 기준도 만들어졌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조금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가 심사 기준으로서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 디자인으로 디자인을, 그러니까 약간 화면에 있는 디자인, 디지털의 약간 그 화면 속에 있는 디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심사 기준을 제정했고요. 그래서 심사 기준에서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 디자인을 보호했습니다. 그래서 GUI나 아이콘이나 그래픽 이미지나 다이나믹 이미지, 동적 이미지 같은 것들을 보호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그림은 이제 그 심사 기준에 나와 있는 그림들이고요. 이러한 것들은 화면 디자인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표시부를 특정할 수 없는 것, 또는 빛을 쏴서 되는 빛의 투사에서 구현되는 것들은 보호되지 못한다라고 했던 것이고요. 단지 화면상에서만 보호될 수 있는 화면 디자인으로 보호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점차 또 이제 그 저희들이 물품성이 없는 것들이 또 나타나게 생겼고, 물품의 부분이라든지 글씨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보호해서 저희 디자인 보호법은 물품을 의제하는, 법률로 의제하는 방법을 사용했고요. 그래서 물품의 부분과 글자체, 그리고 작년에는 급기야 화상 디자인까지 도입을 하게 되고, 물품성을 전부 법률로 의제하는 방법으로 이 물품성 없는 디자인들을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도입된 게 이제 화상 디자인인데요. 화상 디자인은 정의가 디지털 기술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도형 기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단서 조항에 기기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에 한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성이라는 것을 요구하게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는 기능성이 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메타버스를 보호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를 그럼 디자인, 즉 조금 더 넓게 저희가 의미로 잡은 것은 디지털 디자인, 기능성도 없고 화면에서의 부분 디자인으로서도 성립할 수 없는 이러한 디자인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저희 연구의 주요 테마였고, 그래서 이것을 보호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라고 했던 것이 본 프로젝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에서의 디자인, 즉 물품성이 없는 디자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방안, 이것이 저희 주의 테마였었고요. 그 밑에 그림들은 이제 그 메타버스에서 나타나고 있는 디지털 디자인이라고 소위 부르는, 그래서 물품성이 없는 이러한 디자인들을 제가 예로서 좀 나열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디지털 프로덕트라고 해서 아이템, 두 번째는 디지털 휴먼, 디지털 애니멀, 그 다음에 디지털 월드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홀로그램, 이런 것들이 전부 디지털, 그러니까 메타버스에서의 디자인인데 물품성을 갖고 있지 않는 디자인,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이제 그 분쟁 사례들을, 메타버스 디자인에서 분쟁 사례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하면서.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디자인과 관련된, 그러한 메타버스적인 디자인과 관련된 분쟁들은 많지 않은 게 지금 현실입니다. 사실은 저희 그 어떤 프로젝트가 조금 다른 나라보다 좀 앞서가는 편도 있었고, 그리고 디자인 쪽에서는 그 분쟁도 많지 않고, 그래서 아까 발표하신 분들은 이제 상표법에서 많이 발표를 하셨는데 상표보다는 훨씬 디자인 쪽이 지금 분쟁 사례는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나마 찾은 이러한 사건들이 저 요 미국 사례, 요 그 잽 블라스트 너클이라는, 너클 그러니까 전기 충격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 충격기를 어떠한 그 게임 회사가, 그렇죠? 게임 회사가 사용한 사건이고요. 전기 충격기의 실제 모습을 게임에서 사용했을 때 디자인권의 침해가 성립하느냐라고 하는 사건이었고요. 그 사건은 미국에서 사건이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미국은 저희 나라와 동일한 유사한 양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물품이 다르면 침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렸고요. 그래서 단순한 외관의 유사는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물품이 다르면 디지털 디자인과 실제 그 너클, 그렇기 때문에 물품이 다르기 때문에 디자인권의 침해로 볼 수 없다라고 했던 판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판례들은 이제 무민 그 캐릭터, 핀란드의 뭐 캐릭터라고 하고요. 그 캐릭터를 파는 무민 샵 같은 것들이 온라인상에서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캐릭터에 대한 침해가 있었다는 사건이고요. 이건 구체적인 무슨 뭐 소송으로 이어진 사건은 같진 않고요. 그 뉴스 기사 정도로 일어났던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펌 사건도 역시 원 저작자 허락 없이 소프트웨어를 유료로 구매한 후에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심어서 판매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들도 역시 디자인의 어떤 침해적인 행위다라고 보고 있는 이러한 케이스고요. 그래서 사실은 디자인 케이스는 이 정도에서 저희가 찾아서 이 정도의 그 디자인 케이스 문제적인 사건들이 있었다라고 보고 왔고요. 그 다음에 다음 것들은 이제 상표 사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작권 사례인데요. 이것들은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사건은 이제 험비 사건, 잘 아시는 게임에서 험비 자동차의 모습을 활용했던 사건이고요. 역시 이 경우에는 침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그 침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던 사유들은 뭐 여기서 보시면 예술적 관련성, 뭐 경쟁 관계, 표장의 강도, 유사성의 정도, 그다음에 실질적 혼동의 증거,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두 상표는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사건이고요. 그 밑에 사건 이제 유명한 버킨백 사건입니다. 이 버킨백 사건은 그 험비 사건과는 달리 그 에르메스의 어떤 주지 점용성을 좀 도용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들은 침해로 봤던 이러한 사건입니다. 좀 대비되는 사건이었고 어떤 물품이라기보다는 상품의 모습이지만 물품에서 저희가 참고할 수 있을지 않을까라고 해서 상표의 케이스들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작권 사례도 간단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유명한 골프존 사건이고요. 골프 코스의 영상이 과연 저작권 침해가 되느냐. 잘 알다시피 요 소송 사건은 이제 저작권 침해 사건의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불경법상의 어떤 그 부정한 취득 이러한 정도로 끝났다라고 하시는 걸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건은 이제 캐릭터의 춤 동작. 아까 그 본부장님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캐릭터의 춤 동작이 과연 저작권 침해가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였었고, 그 소실제 사건에서는 이제 변형적 사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변형적 사용이라고 하면 미국의 페어 유즈를 공정 이용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해당하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 이러한 사건이었고요. 네, 마지막은 이제 농구 선수의 문신 사건이었습니다. 몸에 그리는 문신이 침해가 되느냐라고 했던 사건이고, 미국에서는 이제 그 공정 이용에 의해서 침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드 미니미라고 하는 사소한 이용의 항변이라는 원리가 있는데요. 이러한 저작권법상의 원리를 채용해서 이것도 역시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오피니언, 즉 설문을 저희가 좀 해봤습니다. 과연 디자인 업계에서 이 디지털 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얼마나 필요로 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보호가 필요한지 이러한 것들을 설문을 진행을 했고요. 잘 아시다시피 디지털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률이나 그 다음에 보호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측면들은 굉장히 높은 정도의 응답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디자인의 보호 방법으로서 어떠한 것이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저작권과 디자인을 둘 다였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게 거의 한 70%, 75% 이상이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다, 즉 선택에 의해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해서 디자인을 보호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조금 뭐라고요? 그럴까요? 재미있다고 할까요? 그러한 것들은 이제 그 디지털 디자인과 현실의 디자인 간의 어떠한 보호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봤었는데요. 디지털 디자인과 현실, 그 오프라인 디자인을 둘 다 똑같이 보호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90%에서 100% 사이에. 그래서 현실의 디자인을 오프라인에서 이용하거나 오프라인에서 디자인을 온라인에서 이용하는 경우에 전부 침해로 인정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의견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 현행법상 좀 불가능한 이러한 측면이 있는 면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사례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워낙 뭐 유럽 쪽이나 이러한 쪽들을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하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미국 사례고요. 미국은 이제 그 어떤 그 이 171조에 의해서 이 물품성 없는 디자인을 보호할 것이냐 여부에 대해서 보고서가 하나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 왼쪽 편은 for에서 긍정, 지지하는 견해, 즉 171조에 의해서 즉 물품성 없는 디자인도 PHVAR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보호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긍정하는 측면이고요. 왼쪽 against 쪽은 이걸 반대하는 견해고요. 사실은 제가 이 보고서를 전체 다 읽고 전체 다 해석을 했는데 for에 즉 지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양이 좀 작고요. 근거도 조금 뭐라 그럴까요? 조금 더 반대하는 입장보다는 근거가 조금 더 약해 보이는, 즉 미국에서는 아직까지는 그 위에 있는 원칙대로, 즉 제조물품에 적용된 디자인에만 어떤 디자인권으로서 보호하는 것을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그쪽이 더 많지 않은가 의견이 이러한 느낌을 좀 받았었습니다. 물론 결론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그 다음에 EU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뭐 많은 말씀들을 주셔서 EU 공동체 3조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그 어떤 그 꼴이라고 할까요? 목표점을 향후에 갔던 것들이 사실은 요 그 프로덕트라고 하는 규정입니다. 사실은 저희 디자인 보호법은 아티클이라고 하는 물품이라는 개념을 사용했는데
EU에서는 프로덕트라고 하는 상품의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이 상품에 대해서는 어떠한 그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물품성을 요구하지 않는 이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이 EU 규정을 한번 채용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것이 가장 그 처음에 그 저희 연구에서 제일 그 뭐랄까 이슈가 되었던 그러한 부분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유럽이고요. 그 다음에 일본은 아까 잘 말씀해 주셔서 물품하고 건축물, 그 다음에 화상 이렇게 보호하고 있다. 디자인이 보호되고 있다고 하는 거고요. 조작화상, 표시화상, 물품 등의 부분 화상 이렇게 보호되고 있고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콘텐츠의 화상은 보호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일본 쪽에서도 이러한 가상 세계에서의 화상 디자인에 대한 보호가 불충분하다 해서 그러한 보호에 대한 논의가 계속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싱가포르 부분이고요. 싱가포르 부분은 그 RDA조 1항에서 모든 물품 또는 비물리적 제품에 대해서 보호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만 이 비물리적 제품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비물리적 제품은 아니고요. 실용적 기능을 가져야 된다는 요건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용적 기능, 즉 가상의 피아노는 비물리적 제품으로 보호될 수 있지만 가상의 캐릭터는 기능성이 없기 때문에 비물리적 제품으로 싱가포르 법상 보호되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디자인 보호의 방향이고요. 이것들은 이제 그 물품의 정의, 그 다음에 물품성의 문제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물품성이 우리 법에는 존재하지 않고 판례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 판례의 그 각각의 요소들에 있어서 이 물품성의 정의가 현대사회, 현대 디자인 세계에서는 적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독립성, 구체성, 유체성, 동산성들을 각각의 문제점들을 좀 나열하고 그 문제점들에 있어서 이 물품성은 더 이상 유지되는 건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물품성을 없애든지 아니면 물품성을 완전히 완화시키든지 이러한 방법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방법적인 측면에서 물품성을 살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물품성을 이러한 측면에서 고쳐야 되는데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 디자인 보호의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인가 라고 했고요. 저희 연구진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물품성을 없애고 디자인 컨셉으로 가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상 여러 가지 규정들이 물품이라고 하는 물품성이라고 하는 요건 때문에 전체 그 디자인 보호법에 이 물품성이 얽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품성이라는 요건을 지금 당장 완전히 완화할 수는 없고 서서히 완화해 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방법들을 좀 만들어 봤고 그것이 여기 나오는 네 가지 방법 중에 마지막 게 이제 디자인 컨셉이라고 하는 즉 물품성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삭제하는 그러한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1, 2, 3번의 그 방법들은 첫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화상 디자인의 정의에서 기능성 부분을 빼는 이러한 그 제안이고요. 두 번째는 아예 디지털 디자인이라고 하는 물품성을 또 한번 의제해서 이러한 디지털 디자인을 한 번 더 그 유형을 만드는 방안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럽식의 방식으로 아티클이 아니라 프로덕트라는 개념을 써서 좀 더 확장시키는 이러한 방법으로 세 가지 방법을 중간 단계의 방법으로서 저희들이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이제 네 번째 디자인 컨셉으로 가는 방향을 생각해 본 거고요. 근데 어쨌든 저희들은 세 가지 중에 해서 저희들이 막 고민한 결과 저희들은 이제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1번 방법이 그래도 그나마 기능성을 제거하고 하면 좋지 않겠냐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1번 방법이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이제 저작권과의 충돌의 문제가 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저작권과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그래서 저희 보고서에 나중에 보시면 그 각각의 그 어떠한 장점과 이점들을 좀 써놓은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저희들이 이제 그 단계적으로 이러한 물품성을 해결해내는 방안들을 좀 마련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디자인 보호고요. 아까 말씀드린 오프라인과 온라인 상에서의 똑같은 디자인인데 물품이 다르기 때문에 보호가 되고 안 되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현행법상 저희가 이제 물품이 다르면 비유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물품은 용도와 기능에 의해서 어떠한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하거든요. 근데 이 용도와 기능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똑같이 보호할 수는 없다. 현행법상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고요. 따라서 현행법상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각각 별도로 등록받는 것 외에는 현행적으로 현행법에서는 가능한 방법이 없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만 이제 등록 단계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의 디자인들을 좀 창작성의 부분에서 이것들을 좀 등록을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더 도입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이러한 제안들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저희 그 디자인 보호를 위해서 디지털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을 디자인 보호법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이 하나가 이제 저작권법과의 충돌입니다. 저작권법에서도 이것을 보호하고 있는데 디자인 보호법에서도 이것을 보호하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과제가 디자인 과제다 보니까 첫 번째 보시면 이제 디자인의 보호가 필요한 이유들을 좀 열거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산업적 성격, 실용적 목적 뭐 이러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좀 정리를 해 놨고요. 그래서 디자인 보호법이 갖는 어떠한 산업적인 성격상 이러한 디지털 디자인은 산업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보호되는 게 이쪽이 맞다라고 하는 그러한 논리들을 한번 쫙 써놓은 것이고요. 물론 저작권법에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논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저작권법과의 적용을 어떠한 방식으로 갈 것이냐, 이것은 이제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은 양자의 충돌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양자의 충돌을 그냥 놔두고 둘 다 중복적으로 보호하게 하자. 이 선택은 이용자에게 맡기자라고 하는 것이 저희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어떤 보호기간이나 어떤 보호의 강도나 이러한 것들이 어떤 디자인 보호법이나 저작권법에 맞추어서 보호를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어떤가. 그래서 저희는 중복 보호를 인정하는 쪽이 제일 타당한 것 아닌가라고 해서 결론을 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촉관계, 즉 먼저 어떠한 그 저작물을 창작하거나 아니면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들끼리에 대한 권리관계가 이제 저촉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저촉관계는 당연히 우리 지식재산법의 원칙인 선언 우위의 원칙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무효 심판에 의한 것도 어떠한 의견이 제기됐습니다만, 무효 심판은 서로 다른 권리 간에 이것 때문에 무효 심판을 하기에는 너무 큰 부담이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좀 제외했던 의견으로만 저희들이 좀 남겨놨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이제 디자인 쪽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표에 대해서 작년에 이제 과제를 수행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는데요. 자, 상표법도 역시 디지털 경제에서 이제 어떠한 상표가 적용될 때 어떤 디지털 상품이 나왔을 때 이러한 것에 대해서 현행 법규정이 현행 상표법이 어떻게 적용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였고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보고서의 내용이 많습니다만 제가 여기에 이제 오늘 발표에 담은 것은 딱 세 가지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상표의 사용 부분입니다. 어디까지 사용으로 인정할 것인가? 사용의 부분을 디지털까지 포함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좀 확장해서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개정에 대한 의견도 좀 내주셨기 때문에 그 개정에 대한 의견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상표의 사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침해의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침해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그 우리 침해로 보는 행위라고 하는 상표법을 보시면 침해로 보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침해로 보는 행위에 동일 부분이 아닌 유사 영역의 침해를 침해로 보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표법은 그렇기 때문에 이 유사 영역에서의 침해를 침해로 보는 행위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 부분을 빼서 직접 침해로서 동일 침해와 유사 침해를 하나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치매로 보는 행위에 있어서 그 1호 말고 2, 3, 4호의 규정들은 굉장히 이 어떠한 그 위조를 하는 용구나 위조의 상표, 즉 현행 그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이러한 위조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처벌을 강화하는 이러한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치매로 보는 행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규정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치매로 보는 행위에 대해서 형사적인 구제 제도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조금 그래서 이러한 개정안들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정안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 비교법적인 이제 미국과 뭐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아까 많이 말씀을 좀 하셨기 때문에요. 요 이 미국 것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미국에서의 상표는 상표 간의 이 부착, 그렇죠? 이러한 요건이 굉장히 미국은 완화되었다라고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표의 사용 요건은 우리와 달리 그 중요성이 크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용 요건이 중요하지 않다, 그것을 해석에 의해서 넓게 해석해서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서에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치매는 일반 치매와 위조 치매로 나누어서 위조 치매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서에 쓰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유럽 부분은요, 유럽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유럽 부분도 역시 강력한 형사처벌을 요구했었으나 아직 입법화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본 부분도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부분은 저희랑 많이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매 간주 규정의 형사처벌은 낮은 이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나중에 일본 요 법 규정을 저희가 원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치매 간주 규정에서 형사처벌은 낮은 수준으로, 치매 간주 규정에 대한 것은 일반 직접 치매보다는 낮은 수준의 형량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것들은 저희 법에서 조금 이따 원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중국 부분이고요. 중국 부분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는 치매 시 형사처벌에서 형사처벌을 받는 예는 굉장히 드물다라고 그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표의 사용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 현행법에서 이제 온라인 전송이나 스트리밍 방식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포섭하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이러한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감옥, 남옥은 현재 지금 개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전기통신 회선을 통해서 제공되는 경우까지 저희들의 상표법에 적용되도록 이렇게 감옥, 남옥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 보고서가 제안하고 있는 것은 다목과 라목입니다. 그래서 다목에서 원래는 그 광고 정가표 거래서류에 그 상표를 표시하는 것이 상표의 사용행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추가해서 광고 정가표 거래 서류, 그 밖의 수단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기통신 회선을 통해 제공하는 행위, 이것까지 추가하는 것을 개정안으로 내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목의 이러한 부분을, 이러한 전기통신 회선에서 제공하는 이 행위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표의 그 라목이거든요. 라목에서 보시면 총괄적인 개념, 그래서 포괄적인 사용 개념을 하나 더 추가하자라고 하는 제안이고요. 그래서 감옥부터 다목 외에 상품 거래에서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를 요 하나를 사용의 행위로 하나 추가하는, 즉 일반 규정과 같은 라목을 이렇게 추가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첫 번째 그 내용은 해석론상 우리가 상표의 그 사용을 넓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러한 해석론적인 방법과 그 다음에 해석론에서 더 나아가서 포괄적인 규정을 집어넣는 방법, 이러한 방법들을 제안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용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목하고 라목과 같이 조금 더 이러한 전기통신 회선을 위한 사용에 대해서 포섭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상표의 치매 영역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사 영역의 치매를 직접 치매로 가져오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유사 영역의 치매는 일반적으로 확인적인 규정일 뿐이지 그것은
직접 침해 규정이다. 따라서 그 잘못되어 있는 위치에서 빼와서 직접 침해로 규정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요 밑에 보시면 1호, 2호와 같이 1호는 동일 영역의 침해, 그다음에 2호는 유사 영역의 침해, 이렇게 해서 직접 침해를 이렇게 규정하자라고 하는 제안이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침해로 보는 행위고요. 침해로 보는 행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 2, 3, 4호의 내용이 있습니다만 1호의 내용은 유사 영역의 침해여서 그 직접 침해로 넘어가고요. 그다음 2, 3, 4, 5, 즉 위조를 하는 이러한 단계에서 2, 3, 4, 5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이 현행 이제 외국이나 이런 데서 많은 이러한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런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보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2, 3, 4, 5에 대한 제안, 개정에 대한 제안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2호의 개정이고요. 뭐 2, 3, 4, 5가 거의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구체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상품을 교부 판매 위조 모조 소지하는 행위에서 상표를 표시한 물건으로 바꾸는 거, 그다음에 제조나 수입을 추가하는 내용, 그다음에 교부나 판매를 양도나 인도로 바꾸는 내용, 그다음에 소지에 보관까지 추가하는 내용. 이러한 식으로 2호나 3호, 4호가 거의 비슷한 내용들을 이렇게 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추가해서 그러한 전기 이러한 디지털적인 것들까지 다 포섭할 수 있게끔 침해로 보는 행위를 하려고 제안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호도 그렇고요. 4호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 3, 4, 5 내용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제안해 주신 것은 침해로 보는 행위에 두 가지 정도도 추가하면 어떻겠나라고 하는 보고서의 내용이 있었고요. 첫 번째는 상표를 변경하고 변경한 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유통시키는 행위도 침해로 보는 행위로 규정하자. 요거 한 가지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상표의 기능을 훼손하는 경우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위조품의 수입 등의 금지, 이러한 규정도 침해로 보는 행위들로 넣을 수 있으면 더 단단한 이렇게 보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러한 두 가지 의견도 제안해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그 형사적 처벌이고요. 침해에 대한 형사적 처벌이고, 그 침해로 보는 행위에서 아까 2, 3, 4, 5의 규정에서 일본법을 참조해서 직접 침해보다는 조금 더 낮은, 그래서 직접 침해는 유사 범위의 침해, 유사 영역의 침해까지 포함해서 7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되고, 그다음에 이와 같이 침해로 보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본법과 유사하게 형량을 좀 낮춰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요 정도로 좀 벌금을 내려서, 그렇지만 이것들이 이제 침해로 보는 행위에 대한 위조 행위를 좀 강하게 이렇게 방지하기 위한 이러한 규정을 좀 삽입하는 것이 어떻겠나라고 하는 규정을 넣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몰수 규정도 이제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 그 상표법 보고서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디자인과 상표법에 대한 이러한 그 현행 그 디지털 상황에서, 즉 메타버스 상황에서 어떻게 법이 변경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창화 한바대학교 교수님의 발표 들어봤습니다. 저도 대학교 때 전공이 디자인이었고요. 실무에 한 2년 정도 디자이너로 근무를 했습니다. 창작자의 입장으로서 더 바라본 의미 있는 발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것으로 두 번째 세션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질 텐데요. 현재 시간이 3시 44분입니다. 네, 30분간의 휴식 시간을 갖고 바로 마지막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3시 45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저희 30분 뒤에 다시 이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